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TV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장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3시간 기도를 하고 난 후 1시간 30분가량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시간 30분을 기도와 선포 기도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선포를 해도 내려오르지 않았던 치유와 응답의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즉시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삶의 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7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 참석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원을 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주께서 여실히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영성 선포기도에 초청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치유만이 아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선포 즉시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강하게 강타할 것입니다. 오후 9시 30분부터 시대영성을 위한 기도와 전체와 개인 선포를 통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선포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사례를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님 중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빗사랑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선포기도의 시간에 몸의 피곤이 풀리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즉시 빗사랑님의 그날따라 매우 심하게 힘든 피곤함이 신기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뇌치료와 기억력, 언어능력, 주님의 음성 듣는 능력, 갑상선, 재물의 영, 재능, 대기업의 영이 임하라고 선포했을 때 심령의 뜨거움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손목과 팔목 비염이 즉시로 치료되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눈에 성령의 불이 강타하여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하홍수님의 간증입니다. 선포기도를 통해 늘 피곤하던 피곤함이 많이 사라지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잘 드시지 못하셨는데 소화력이 매우 좋아지고 잘 드시게 되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유명희님의 간증입니다. 평발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발에 뜨거움을 느끼셨고 발이 편안해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피곤했는데 피곤이 즉시 사라지는 체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빅토리아님의 간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어깨는 고쳐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님의 어깨가 뜨거워지더니 다음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유되기를 선포했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임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사랑님의 간증입니다. 주님사랑님은 어깨가 아파서 들지 못하셨는데 선포 기도를 받으시고 어깨가 고침을 받았고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경성 선포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선포 기도는 병고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삶의 전 분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동안의 마음의 소원들의 선포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면 즉시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루어지는 선포 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